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쉐크터의 그 개인이 스탠다드가 되는 게 아니라 쉐크터의 7연 기타가 기타의 스탠다드가 되는 날이 올것 같기도 합니다. 아, 지금,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졸린 기타리스트 교영 씨 모시고 지금 리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영 씨가 어제 잠을 너무 못잔 관계로 지금 뇌가 한 반쯤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5시 반까지 곡 따고, 그렇죠. 정말 참 뭐랄까, 이 버즈비가 교영 씨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금 그렇죠.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네. 아닙니다. 사장님, 절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7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PT7이 워낙에 사운드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간에 C7이 기대가 되는데, 단순히 텔레캐스터 모양에서 이렇게 스트라토캐스터 모양으로 바뀐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조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딱 들었는데 무게가 무겁고요. 상당히 무겁고요.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넥이 넓어요. 네, 이게 실측 사이즈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느낌이에요. 아, 그 느낌. 근데 이거보다 그게 더 심하다면서요? 조금 더. 조금 더. 그건 베이스니까. 베이스니까 조금. 베이스 사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재즈 베이스처럼 여기는 얇고 여기 넓네요. 네네네네. 재즈 베이스고 아니야, 이게 그렇다고 이게 몰아가기 장난 아니네요, 진짜. 베이스야, 베이스. 그렇습니다. 바리톤인가? 네, 지금 색깔들은 세 개가 다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파노라마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참 이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가격대에서 아주 좋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영 씨가 집에 사다 놓은 그 기타만큼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는 건 사실 지금 저 PT7하고 비교해갖고 플레이감은 확실히 좀 무겁고 좀더 접근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살짝 있긴 있거든요. 그렇겠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까지 막 베이스같이 힘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실측 사이즈를 보면은 일단 전장은 더 짧아졌어요. 전장은 102cm에서 100.5로 더 짧아졌는데, 두께가 일단 3mm가 늘었고요. 42mm로. 그리고 좀 12플랫, 네, 묵직하겠죠? 뒷둘레도 82mm로 늘었고, 그리고 무게는 저희가 이따 재볼 거지만 확실히 무거워졌습니다. 자, 스펙 쭉 살펴볼게요. 바디 마호가니 4개의 메이플 3피스,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들어가 있는, 울트라 신시넥, 그리고 에보니 지판의 안 쉐크터 보이네. 락킹 머신 헤드, 48mm 너트 너비의 그라프텍 XL 블랙 터스크 너트, 12인치에서 16인치까지 305mm, 400mm 혼합공률 반지름 적용이 되어 있고요. 24 X전 버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 673mm, 그리고 브러쉬드 블랙 크롬 커버에 EMG 5766 시리즈가 각각 브릿지와 4개 다 장착이 되어 똑같네요. 있습니다. 컨트롤이 좀 다르죠? 컨트롤 얘는 투 볼륨 원톤입니다. 좀 헷갈려요. 뒤쪽 볼륨이 앞이 컷 볼륨이고 네네네. 여기 가까운 이게 데가 네, 브릿지고요. 리프트. 네. 약간 그 부분만 좀 적응을 좀 하시면은 뭐 쓰시는데 무리는 없을 그게 겁니다. 편하긴 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여기다 솔로 할 놓고 때 있죠. 손가락 예. 가까운 데 돌리는 게 그렇습니다. 훨씬 좋은데. 네, 톰프로스 세븐 스트링 TOM 스트링 스루바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브릿지도 다르고 좀 다른 게 무게는 네, 많네요. 분명히 우리가 더 높다 쓰긴 썼는데 저는 좀 과하게 많이 쓴것 같고, 선생님은 4.05, 교영 씨 3.88, 저는 4.21. 편차가 좀 심합니다. 4 전후로 나왔네요. 야! 와, 선생님 진짜 대박 아닙니까, 요새? 08 쓸라 와, 선생님 올해 진짜 잭 받아가시려고 그랬어. 와, 4점 뭐 쓰셨죠, 선생님? 05. 05, 야, 30g 차이로 맞춰주셨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선생님의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4.08. 근데 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500g 이상. 고기 한근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요. 납니다, 지금. 저 많이 뭐 묶어요. 엄청 가벼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7연에서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다고 사운드가 막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기조 비슷합니다, 라이트하고. 실에 5번 줄 진짜 뭐, 예, 어려워요. 마샬이고요, 마샬. 특히 D 가면은
이게 적응이 안 돼요. 네. 이게 어떻게 늪에. 아 맞아. 거기 네.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지금 내년이면 20년 기타 치더라고요. 근데 no.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게 기타를 잘 안 보고 치게 되잖아요. 네. 네. 한 10년 넘게 안 보고 치다가 이제 보고 쳐야 되니까 참 뭐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연습하다가 6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막 섞여가지고 네. 어, 베이스 치다가 통기 네. 통기 그렇죠. 네. 베이스 산 걸로 거의 확정. 네. 베이스야 베이스. 이게 적응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6현도 어색해요. 아 그렇죠. 바보, 바보 상태. 그러니까 이 뇌 속에 이게 섞일 때가 제일 힘들 때니까. 그래도 예, 뭐 기조가 비슷하네요. 부담스럽지 오렌지, 않은 오렌지 게임. 근데 확실히 오렌지가 더 어울린 것 같아요. 이게 어, PT7과 비교해봤을 때 약간 조금 스트렛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살짝 그 빈티지한 느낌의 덜, 그, 예, 덜 찌그러지는 네.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살짝 섞여 있네요. 그래서 좀 더 메탈스러운 성향의 그런 강력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PT7 네. 그리고 조금 더 저 사운드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 나는 거기서 내가 조금 크런치한 상태에서 내가 추가할지 말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C7 인데 어쨌든 사운드 퀄리티는 충분히, 네, 충분히 잘 나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거는 7번 줄을 이용한 리프 많이 치는 사람이 쓰는 거고 이거는 네. 솔로 하는데 한 줄 더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6천처럼 쓰는데 한 줄 더 필요한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렇군요. 어, 그러네요. 네. 근데 저거는 이렇게 6천 느낌의 곡을 쳤을 때는 좀 뭔가 맑다 그래야 되나? 얇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게 선명하게 좀 강한데 그렇죠. 이건 그냥 6천 기타에 한 줄 더 붙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 플레이어의 뉘앙스에 따른 설명이라서 좀 네. 말로다 하는 게 좀 어렵긴 어렵지만 어쨌든 네.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이 그러니까 어, 이쪽이 좀 더 살짝 좀 투박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넥도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한 줄 더 올린 그런 느낌이고 네네네. 저거는 여섯, 일곱 줄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아, 느낌이 아, 약간 좀 있잖아요. 거기다 껴 놓은 거고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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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6현 같은 느낌으로 잘 거기다가 정리를 한 네. 그런 컴팩트한 7현의 느낌이고 얘는 6현을 확 확장해 놓은 것 같아요. 한 줄 더 딱 올려놓은 어, 느낌. 약간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른 선상이 있네요. 톤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동일 선상이 있는 그 정도의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하라면 저는 저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저거 쓸 것 네, 같아요. 이지트 플레이에다가 뭐 7현이라는 게 사실은 그 7현의 리프톤을 위주로 듣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저쪽이 PT7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이쪽 사운드가 기조가 맞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같아요. 네, 선생님은. 네. 그, 막 그런 사람 솔로만 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옛날 메가데스 크리스 보로데릭 이런 사람들 네, 보면은 6현 곡들을 다 7현으로 쳤는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델 같아요. 느낌이. 그렇군요. 네. 그죠. 사실 6현 곡들도 7현에 뭐 하이프레스에서 친다든가 네, 그렇죠. 뭐 코드를 뭐 내릴 수 있는 되죠. 코드를 내린다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7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네, 그리고 네. 이 뭐랄까 픽업 그 밸런스도 좋아가지고 솔로 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도가 완전 달라요. 네. 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요.
사이코 소셜 슬림 낫고. 네, 슬림 낫 사이코 소셜 제대로 걸렸네요.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사이코 소셜. 신나네요. 네, 이렇게 PT7과 기조가 전혀 다른 C7의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다른 거 찾았어요. 뭐? 아까 저거는 네. 여기가 위에가 4개고 여기가 세. 아, 네네네네, 그거 네. 다릅니다. 네. 헤드 방향 달라요. 헤드 방향. 헤드가 네.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지금 네. 저 PT 애들이 다 네. 이렇게 세워놨을 때 왼쪽이 올라가 있고요. 네. 예, C는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네. 그거 다릅니다. 자,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네, 은근히 뭔가 많이 달라요. 네, 은근히 얘가 약간 리버스 같아요. 튜닝하다 보면 예, 예, 느낌이 예. 살짝 밑에를 더 이렇게 막 많이 만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블랙메탈의 뭐 대부였죠. 레이븐다크, 네, 아바스 시그네처, 네, 레이븐다크 VFR 아바스 시그네처 모델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이 댓글이 굉장히 저는 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리타님, 말씀하신 그대로 블랙메탈이다 하는 사운드는 아니군요. 오히려 이런 소리가 활용성 높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줄평, 소리는 기타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멋진 한줄평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입니다. 텔레 쪽 출연이 이거 좋은지 이거 좋은지 아직 확정은 못했는데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얘가 끝장을 본 것 같아요. 출연을 그러니까 섹터는 7연 기타만 만드세요. 이렇게 주고 싶지만 네. 네.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연 기타의 중저가 끝판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판왕이네요 정말. 이거보다 더 잘 만들고 더 싸게 만들 수 없고. 네. 네. 솔로이스트들의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네. 리프하는 사람들의 스탠다드. 네. 저는 C7을 하이브리드 클래식 7 이렇게 클래식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네, 되게 클래시컬한 느낌의 맞는 사운드였어요. 점수 드릴게요. 그 맞으면 되게 기분 좋죠.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기타들이 C가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손행치 몇 대 몇? 네. 8점.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PT7 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갔네요. 네, 아무래도 7연의 기본 그 존재 목적 자체에 조금 더 부합하는 기타 그리고 그런 편안한 연주감이 약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용도를 확실히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원대 중반에서 이 정도의 7연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는 지금까지 뭐 거의 찾기 어려울 네. 정도였고요. 하이엔드로 가는 그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연 구매 계획하셨던 분들 베이스 사지 마시고 쉐터 7연으로 네. 베이스 좋아요.
베이스 좋아요. 네, 베이스 사시고 싶으신 분들 교육씨한테 추천받아서 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쁘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준비된 것 중에 기타는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육씨가 이런 기타에 어울리는 무시무시한 앰프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듀얼 다크 50W. 이 기타에서부터 좀 이상했어. 얘는 마샬보다 오렌지랑 잘 어울렸어.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복선이었어. 네, 이게 다음 시간에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오렌지는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테뉴에이터가 없으면 절대 활용할 수 없는 앰프. 네. 어테뉴에이터라는 걸 잘 읽고 숙달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세기의 그런 고마움을 알려줄 앰프 듀얼 다크 들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